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맹기, 관심을 가져도 되는 맹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역시나 맹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맹기도 토진이 기본적으로 땅 보러 다니셨던 조건과 동일합니다. 저는 1년 반 정도 땅을 보러 다녔는데요. 주중에 보러 갈 땅을 한 2개에서 5개 정도 검색을 하고요. 일요일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둘러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땅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놓치시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기타 부동산 이런 데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사이트를 언급할 건데요. 이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다 둘러보셔야 해요. 사이트 보는 방법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먼저 네이버 다음 지도 켜시고요. 다음 지도는 지금 카카오 맵으로 바뀌었죠. 두 개 다 보셔야 해요. 지역도 위성사진, 로드뷰 이렇게 다 확인을 합니다. 편의시설은 가까운지, 교통은 어떤지, 축사, 철탑 등 혐오시설은 없는지, 땅만 눌러보시는 게 아니고 로드뷰 같은 경우도 멀리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셔야 합니다. 위성사진으로 지붕이 일자로 큰 게 있으면 공장 내지 축사예요. 그 다음에 온나라 부동산 지도를 봅니다. 지금은 시리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안 나오던 도로의 지번, 국어의 지번까지 나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나오고 공시지가도 나와요. 맹지인지 아닌지 확인도 가능해요. 요거는 반만 믿으셔야 해요. 맹지인데도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맹지가 아닌데 맹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을 봅니다. 예전에는 절대 농지, 그린벨트 이런 말 썼는데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개발이 흥진 지역은 피하는 게 당연하겠죠. 토지 이용 계획은 아까 온나라 지도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확인차 둘러보는 게 맞아요. 다음은 일사편리 사이트. 무료로 근저당이 있는지, 지상권이 있는지, 소유지가 많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지가 짧은 사이에 많이 바뀐 토지는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토지주가 바뀌면서 조금씩 수익을 내려야겠죠. 토지 가격도 오를 거예요. 여기서도 토지 이용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무슨 무슨 지역, 무슨 무슨 구역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다음 보실 게 V월드 지도예요. 요 지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지도가 3D를 지원해요. 지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은지 낮은지 골이 깊은지 이런 걸 보여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윤곽만 보시면 여기가 뭐 산이 높다, 골이 깊다, 뭐 길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땅 보러 다닐 때는 없던 건데 실거래가 사이트예요. 밸류맵 디스코라는 사이트인데 컴퓨터, 휴대전화 다 되고요. 토지든 건물이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주위에 매매되었던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나오진 않는데 거의 다 나와요. 이것도 참고만 하시고요. 등기부 등본은 돈 드니까 땅 보고 땅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떼보면 됩니다. 한번 열람하는데 700원이죠 이제 땅을 보러 가야 되겠죠. 맹지든 아니든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할 땅, 도로보다 꺼진 땅, 물이 나와 질척거리는 땅, 경사가 심한 곳, 경사도 20% 이상은 개발하고 잘 안 납니다. 나더라도 통비가 더 들어요.
그다음에 논, 지목상 답이죠. 답은 물대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게 많고, 논들은 대체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벼농사 지을 때 농약 살포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농지 전용비도 토지 중에 제일 비쌉니다. 예. 그다음에 휴모시설 피해야 되죠. 축사, 철탑, 쓰레기 매립장,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맹지 이야기 해볼게요. 현황도로가 있지만 절대 사면 안 되는 맹지. 여기서 현황도로는 비포장이든 포장이든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첫 번째,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 토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철수네 땅이에요. 근데 철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서 여기로 다니라고 이렇게 길을 내줬어요. 이거는 현황도로 아니에요. 진입로예요. 철수 아버지가 만약에 토지를 매매하면 언제든지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분할해서 도로로 등기하면 뭐 맹지 탈출이죠. 그리고 맹지가 아니니 일단 뭐 가격이 비싸겠죠. 두 번째는 현황도로가 남의 토지를 가로질러 있는 곳이에요. 여기죠. 이거는 뭐 토지 지식이 없는 분이 봐도 안 되겠죠? 도로를 내준다면 토지가 반토막이 나니까 이건 도로 잘안 내줄 거예요. 현황도로는 보통 토지 경계면을 따라 생기거든요. 네. 세 번째는 나만이 사용하는 도로는 피해야 됩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나만 그 길로 왕래하는 길이에요. 이런 건 지자체에서 포장도 잘안 해주고요. 언제든지 막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토지를 많이 거치는 현황도로. 아까 현황도로가 토지 경계면을 따라서 생성된다고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은 토지를 거치는 거예요. 길게. 많은 토지를 거치게 되면 각각의 토지주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왕래가 많고 길이 오래됐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현황도로인데 지목이 국어인 경우예요. 28개 지목 중에 국어, 저 하천이에요. 하천, 또랑 같은 하천을 말하는 건데, 하천은 하천법이 따로 적용돼요. 그리고 이 국어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국어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른다는 말이에요. 말라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아무리 온다 해도 지목이 국어인 현황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러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맹지 한번 살까 마음을 먹어봐도 되는 맹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장점이 될수 있다는 여러 토지 경계면을 지나가는데 현황도로가 오래되고 왕래가 빈번한 곳, 트랙터도 자주 다니고 차도 가끔씩 지나다니는 곳, 이런 곳은 도로로 인정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여기죠? 여기 대지죠? 건축하고 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요. 대지로 바꾸고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도로로 분할이 안 됐는데도 허가가 났어요. 아마 이 진입로만 확보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가 한 사람 땅 같아요. 장수인데 참 좋은 동네죠? 귀농도 많이 하시고, 산청, 함양, 장수 이쪽으로가 참 좋아요. 또 하나는 여기죠. 여기는 제가 땅 보러 갔을 때가 15년 초인데, 작년까지, 18년까지 비포장이었어요. 근데 건축허가가 났어요. 여기가 부동산 소개로 갔던 동네인데, 이렇게 맹지인데도 평당 30만 원이 넘었어요. 뭐 매도자는 그렇게 안 내놨을 겁니다. 뭐 건축 가능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예로 드는 건 장수 빼고는 실제로 제가 다땅 보러 다닌 곳이에요. 두 번째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맹지는 아까 말씀드린 국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곳인데,
여기도 여러 사람이 왕래하고 현황도로가 생긴 지 오래된 곳이어야 해요. 여기죠. 여기 국어예요. 이렇게 물 흐르는 자국처럼 생긴 건 그냥 봐도 국어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목을 찾아보면 여기 있죠. 13639. 예, 더블 클릭하셔도 나와요. 공시가 정보는 없고요. 닫고 토지 이용 계획 눌러보면 13639가 맞지요. 여기도 건축허가 났고요. 대지죠? 요 위에 보시면 여기도 대지네요. 여기도 건축허가 됐고요. 세 번째는 현황도로 끝에 종교단체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은 사찰이죠. 큰절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보된 곳이 많으니까 그런 거 빼고 작은 암자 같은 걸 말해요. 요런 길은 잘 안 막혀요. 여기죠? 여기는 다른 토지를 가로질러서 현황도로가 났는데도 건축허가가 났어요. 여기 전국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 점들로 나타난 게 다 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중 땅을 지나가는 현황도로 여기에요. 이쪽이 문중 땅인데 현황도로인데 건축허가가 났어요. 문중은 대체적으로 도로 사용 동의서 써주는데 관대하고 또 총무님들이 관리하시는데 그 약주값 받으시고 써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맹지를 사서 건축할 방법을 알아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거주하고 계신 곳 근교에 저렴한 토지가 있다면 굳이 맹지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시골살이 정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땅을 알아보니 진짜 억소리 나는 금액이라 엄두를 못 내고 계신 분들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이용한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골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농로 포장을 합니다. 일일이 측량을 다 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현황도로가 지나가는 주위 토지주분들에게 동의서도 받고요. 이장님이 대신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맹지에 건축하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건축을 목적으로 그 땅을 매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건축 못하면 어때?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즐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사셨다가 길이 생기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5년 전만 해도 땅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어요. 땅 100평 사면 다 100평 집 지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용적률, 건폐율이란 단어도 몰랐어요. 저는 방법을 몰라서 어렵게 했으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 좀 수월하게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맹지는 절대로 안 산다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나는 맹지라도 괜찮아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땅은 무조건 많이 보셔야 해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본 땅에 보이지 않던 단점이 두 번째, 세 번째 땅을 볼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돌아보시고 좋은 땅, 저렴한 땅 사셔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